안녕하세요, 효빈입니다. 반갑. 네, 오늘은 진주 언니를 만나러 왔어요. 여기는 한남동이고요. 언니가 자주 가는 단골집 맛있는 데가 있다고 해서 같이 먹으러 왔습니다. 그러면 뿅! 와, 오마일. 안녕하세요. 반가 반가. 잘 지냈습니까? 아유, 네, 너무 너무 잘 지냈고요. 우리 진주 언니랑 같이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죠. 너무 여러분들이 진주 언니 좋아해 주셔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댓글 다 확인했어요. 아, 정말요? 네, 그럼요. 정말요? 다 확인했습니다. 오, 대박. 감동. 감사합니다. 언니의 단골 맛집이래요. 한남동에 있는 오마일이라는 곳이고요. 연예인들도 되게 많이 오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 메뉴가 김떡바래요. 김치볶음밥, 떡볶이, 빤에 파스타 했고요. 건강하게 먹기 위해서 샐러드 하나 주문했습니다. 이렇게 나왔고요. 신기하다. 새우랑 브로콜리랑 빠에 이거는 크림치즈 아니 크림 치즈가 리코타 치즈인가? 네, 리코타 치즈 있고 느끼하고 느끼한 거 먹다가 이 조합 여자들이 좋아하는 거 알잖아요. 네. 야채를 진짜 정말 오랜만에 먹는 것 같아요. 전부 야채 먹어야 돼. 요즘에 아주 그냥 당면 요정 돼가지고 그냥 맨날 당면 탄수화물 요정. 새해 우리 처음 보는 거잖아. 효빈도 맛있는 거 제가 공수해서 먹이려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건 뭐지? 설탕이다. 컵 주위에 설탕을 아 뭐부터 먹어야 되죠? 떡볶이부터 먹어볼까요? 네. 치즈인 줄 알았죠 처음에? 네, 치즈인 줄 알았어요. 얘는 치즈죠? 네, 그건 치즈, 리코타 치즈. 네. 탄수화물 요정 어때요? 역시 탄수화물 원래 여우라 그 떡볶이에서 먹었던 떡볶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거기에 약간 고급찌개 조금 더한 맛, 그런 맛이 있어. 뭔가 되게 대중적인 맛인데 중독적이네. 치즈가 되게 잘 어울린다. 떡볶이에 이렇게 리코타 치즈를 올린 건 처음 봤는데. 아, 소스를 부어요? 부어요? 이거는 노른자인가요? 이게 노른자예요? 오. 아, 나 빨 파스타는 오랜만에 먹는데 이게 노른자가 들어있었구나. 와. 단짠 느낌. 이거는 이 조합은 야채도 많이 들었어요. 새우도 들어있고. 와, 맛있다. 다 먹고 이제 빵 스며들어 있잖아요, 소스가. 이거 먹으면 예술. 그리고 그것도 잘 봐. 내가 휴식 때문에 좀 살이 쪄가지고 내가 휴식 그 방송 보는 거 진짜 짜장면 그것도 부시러 갔더만. 후기 방송 보느라고 요즘에 살쪘어. 제가 오기 전에 여기 막 이렇게 찾아봤는데 이거 세 개는 꼭 다들 시키시더라고요. 여자분들이 다 못 먹어도 항상 이 김떡반을 기본으로 시키신다고. 우리 좀 느끼할 참인데 지금 이거 하나 또 때릴까요? 나 이렇게 터지는 게 그렇게 아름답더라고. 그리고 이따 떡볶이 국물을 여기다 살짝 해서 먹으면 맛있어. 아, 좀 먹을 게 많으니까 자꾸 눈이 돌아가네요. 하지 않아? 아, 베이컨이 있네? 아, 베이컨 진짜 잘 어울린다. 활동 한식과 양식의 퓨전 느낌.
아, 맛있다. 야채를 지금 버렸습니다. 그러네. 네, 처음 말고 눈길을 주지 않았어요. 채소를 지금 버렸습니다. 역시 우리는 탄수화물이에요. 아, 탄수화물 끊어야 되는데. 탄수화물을 끊으면 삶의 이유가 없어져요. 나 지금 그 얘기하려고 했는데 인생에 의미가 없어.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요. 그냥 순리를 받아들이자. 또 다이어트가 세상에 제일 싫어. 이 매운 거 좋아하시죠? 외국 갈 때 꼭 타바스코 꼭 챙겨가거나 아니면 거기 현지 항상 있으니까. 우리 호비 야채 좀 먹어야지. 모르겠어. 편식을 너무 해가지고. 편식을 해서 당면만 먹고 살아가지고요. 되게 맛없구나. 저도 야채를 좋아하는 하는데 조금 언니가 걱정했거든. 유섭이가 치즈키 당면만 먹고 막 그 뭐야 물에도 소면 먹고 당면 먹고 또 뭐야 짜장면 먹고 막. 와 언니 정말 제 걸 다 보시네요. 저 열혈 구독자예요. 댓글도 다 봐요. 형님한테 누가 욕하나? 진짜요? 와. 근데 노래는 언제 나오세요? 노래는 가이드는 계속 갖고 있어요. 언니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뭐예요? 본인 노래 중에. 아, 내 노래 중에 최근에 나온 거 어찌 뭐. 진짜 너무 애착이가 나네 그거. 이 노래는 가이드 받자마자 아예 가사도 없는 멜로디. 가이드만 듣고 내가 부르고 있다고 했거든요. 근데 곡은 하나하나 너무 소중하긴 해요. 일반 청자들도 노래를 몇 번 들으면 좀 질리잖아요. 근데 가수들은 본인 노래를 진짜 500번 불러야 되잖아요. 안 질려요? 평생 불러야 되니까. 그러니까 좀 질릴 때도 있는데 그 컨디션이 안 좋거나 뭐 이럴 때 부르기 싫을 때는 있어요. 질리진 않는 것 같아. 그때 그게 무대의 또 묘미니까. 녹음할 때는 너는 아, 녹음할 때는 질려. 녹음할 때는 질려. 녹음할 때는 또 나와요. 내가 처음 부른 거랑 앨범에 수록된 거랑 들으면 진짜 그 처음 거 못 들어주겠어. 진짜. 또 예전 거 보면은 진짜 너무 수치스러워요. 그 정도야. 옛날 걸 좀 찾아봐야겠어. 아니. 이제 언니는 이제 30대잖아. 그러니까 좀 내려놓는 그런 나이 밝히는. 아 어차피 나와요. 이제 검색하면 나오니까. 얘기하면서 먹으니까 다 먹는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얘기하면서 먹는 게 약간 좀 위험한 폭식의 위험성. 아,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아이스크림 맛있다. 아이스크림 맛있어요? 네. 언니 막 무대 같은 가면은 잘생기신 분들 많죠. 아이돌들도 있고. 그래요? 하진아 선생님. 아니 아니. 어, 아니 저희는 선생님이야. 기본 평균 연배가 뭐 오빠가 없어. 50대 뭐 평균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뭐 기회가 많이 없습니다. 네. 아이돌이랑 함께 할 수 있는 무대 때는 그때는 뭐 가끔 보는데 그래도 약간 영역이 다르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약간 좀 같이 이렇게 어울릴 수 없는 뭔가 그런 게 있어서 좀 어색하더라고요. 저는 좀 아이돌보다는 중견 연기자들. 그냥 연하보다 연상? 어, 약간 연상. 그냥 근데 눈 정하는 모양. 여러분들 보면 이쁘다, 잘생겼다. 나는 요즘 걸그룹들이 더 그래. 보이보다 걸그룹이 그렇게 애기. 아이고 이쁘다. 아이스크림 먹다가 떡볶이 먹다가 그런 조화가. 근데 그 와중에 야채는 안 먹어. 죽는다. 야채 계속 버렸어 지금. 양이 적어 보이는데 먹다 보니까 맞네요. 많아요.
여자 둘이서 4개 시켰잖아요. 그 짜뽀끼가 되게 양이 많은 것 같아요. 찌찌고 그러니까 또 금방 양이 더 많아 보여. 느끼한 게 맛있어. 클리어했습니다. 이렇게 잘 먹었고요. 오랜만에 진주 언니랑 같이 식사를 해보았는데요. 재밌게 보셨는지. 언니가 다 하긴 하신대요. 네, 다 지켜보겠습니다. 저희 또 절친 특집이었습니다. 네, 다음에 또 언제 또 제가 나타날지 몰라요. 다음에 또 맛있는 거 또 사매기로 또 효비랑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트로트 보석 민진주였습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효비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이렇게 안녕. 저번에 이런 거 안 했죠? 안녕.